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다양한 서울시정도 알아볼 수 있는 응답하라 서울시. 먼저 오늘의 시민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방학을 맞아 아이에게 특별한 체험을 시켜주고 싶어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에 친구한테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를 추천받았는데요. 참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도 그중 하나인데요. 참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팀 김영규 담당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년 방학 기간 중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어떤 곳인가요? 네,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는 서울문화재단 창의예술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방학 기간 중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대상의 예술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서울문화재단과 TA라는 재단 소속 예술가 교사 9명으로 구성된 공동창작단이 연구 개발하여서 공연, 체험, 교육이 융복합된 참여형 공연인 깜깜상가 밤의 아지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객석에 앉아 그냥 관람하는 것이 아닌 직접 공연에 참여하여 배우들과 함께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예술에 체험하게 됩니다. 네, 깜깜상자와 밤의 아지트는 지난 8월 7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19일간 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38회 진행되는데요. 예. 1회 공연당 참여형 공연 60분, 교육 워크숍 30분으로 총 90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청 시민청 가까운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가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네. 초등학교 저학년인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어린이라면은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한데요. 네. 회당 20명 내외 선착순 모집이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올라온 2015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참가자 모집 안내를 클릭하면 참여 가능한 날짜가 나오는데요. 네. 남은 공연 중 원하시는 날짜를 클릭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기간 내 1인당 1회만 참여 가능하고 예. 중복 신청 시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유의점도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참가 신청할 때 주의사항이 또 있을까요? 어떤 것들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그 밖에 주의사항이라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이다 보니 네. 참가 신청 연령이 제한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장 접수를 받지 않아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는 참가가 불가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 네. 예, 그리고 공간 구성상 공연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참관이 불가하고요. 워크숍만 참관이 가능합니다. 예. 예, 그리고 현재 접수 마감된 공연이 많아서 대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 선착순 마감 이후에는 선착순 마감 이후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며 참가 가능할 경우에 저희가 따로 개별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또 한번 신청하신 이후에는 홈페이지 상에서 관람 일자 변경이 불가하시고요. 취소 신청 및 입력하신 개인정보는 참가 신청 기간 중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프로그램 신청 내역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선착순 마감이 또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딱 등장을 했을 때 학부모님들은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노하우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서두르시고요. 지금까지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팀 김영규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